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타입니다. 이번 강좌는 잔향상과 윤타울로드 파트고요. 53번 마디부터 연주를 시작할게요. 일단 E마이너를 누른 상태에서 라스게아도를 하면서 들어가겠죠. 인트로에서 인트로 두 번째 파트하고 거의 흡사해요. 그래서 한번 쭉 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거의 반복이 좀 많아요. 뒤에 브릿지 파트만 좀 신경 써서 강의를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53번 마디 E마이너 누른 상태에서 라스게아도 엄지 잡으면서 손가락 1, 2, 3번 벌려서 3개 치고 팜 검지만 이동시켜서 업으로 3줄 잡아주면서 왼쪽으로 2칸 이동 3줄 친 다음에 엄지 치면서 팜 같이 넣고 검지 떼면서 0 퍼커시고 2칸 오른쪽으로 와서 검지 팜 검지 떼면서 업 퍼커시브 잡고 이대로 업을 줍니다. 다음 E마이너 잡으면서 업 잡고 다시 또 1, 2, 3번 손가락 업 그리고 어택 검지 잡아주면서 어택 엄지 치고 그대로 두 칸 왼쪽으로 이동 검지는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되죠? 치고 업 잡고 두 칸 오른쪽 이동 2, 4, 5 팜 4, 5 업 어택 업 이렇게입니다. 53번 마디부터 진행을 해볼게요. 여기 표기가 뭐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자 53번 마디부터 56번 마디까지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. 다시 다음 57번 마디부터 또 라스게아도 똑같이 하고 잡아주면서 2, 4, 5 팜 검지만 이동해서 업 똑같죠? 2칸 왼쪽으로 이동해서 58번 마디 팜 치면서 검지 떼면서 업 팜 아니 팜이래 엄지 잡고 2, 4, 5 팜 검지 떼면서 업 그대로 업 한 다음에 E마이너 잡으면서 59번 마디 업 검지 퍼커시브 2, 4, 5 쿵 업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중지까지 뗍니다. 여기서 59번 마디의 마지막이에요. 3, 0 팜만 치고 그 다음에 해머링 잡아주고 3호를 검지와 새끼손가락으로 팜 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팜 스트로크 팜 치면서 스트로크죠. 이때 6번 줄 뮤트가 돼야 됩니다. 6번 줄 뮤트는 엄지로 하셔도 되지만 권장드리는 건 검지손가락의 위쪽 살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57번부터 60번 마디까지 해보면 이렇게입니다. 뭐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서 더 빨리 지금 잘 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